XSFM입니다. IDWK. 재산, 실업률, 자살률, 타인과 정부, 기업에 대한 신뢰도, 녹지의 면적, 수면시간, 설탕과 커피의 소비, 이 모든 것이 조사가 가능하고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보았지요.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 위주로 방송하는 콘텐츠가 그 알실이다 보니 조금은 이상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어차피 어딜 가나 나쁜 정치인이 있고 그 결과 온 세상은 다 나쁜 상황인데 행복을 찾다니 라면서요. 시사 말고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드리지 못한 모양이네요. 이것저것 알기 싫다 보니 가장 알기 싫은 게 나의 행복이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계십니까? 2018년 6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승균이고요. 몸 상태로 말하면 제로에 가까운 윤세민 에디터도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몸 상태로 말하면 제로에 가까운 윤세민입니다. 네, 안타까워 해주시고 계신 북극여우님도 계시고요. 웃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북극여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 비염에 고생하면 꼴 살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평생 달고 살아서 압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미리 좀 여쭤보고 광고를 듣죠. 예, 먼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행복 지수를 봤는데 네. 어떤 지표로도 설명이 안 된 라틴 아메리카의 행복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이게 뭘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왜 상황이 이런데도 행복할까?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네요. 토끼의 출산율과 비교할 수 있는 이 행복의 비밀을 못 찾았잖아요. 삼색 고양이의 출산율과 비교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행복한 나라는 왜 행복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색 고양이의 출산율도 그냥 이렇게 막말했는데 뭔가 그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아니라고. 유전학적으로 네. 행복 물질이 막 분출된다고 고양이가 아기 낳을 때마다 단색 고양이보다 훨씬 더 네. 즉 아직 우리는 모르겠는데 네. 많은 것들을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 각 분야의 네. 전문가들을 건드린 것 같은 방송인 느낌. 원래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건드렸는데 네. 벌집이 되겠네요. UNDP 문의하세요. 네, 저희한테 UNDP한테 뭐라 그래라. 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치버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치버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보 이제 딴 데 보자. 한 시간째 너무 재미없어. 리모컨 나한테 없는데 계속 들고 있었잖아. 돌려봐. 정말? 나한테도 없는데? 아까 보니까 냉장고 안에 못 보던 길고 하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드세요. 공신보감. 공신보감을 기억하려면 공신보감이 필요합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공신보감.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미국 아래의 아메리카 대륙의 구분이라는 게 워낙에 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을 소중히 생각하는 꼭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 적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라틴이냐? 우리가 정벌당했다고 라틴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로망스 어족을 쓰게 된 이유가 네.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닌데 네. 어구는 쓰게 된 이유가
아무튼 중남미라고 한다고 해도 종종 캐리비안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중남미와 캐리비안,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단어와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국가들이 모두 행복지수가 높은 건 아니지만 간혹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긴 왜 이러지 싶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같은 곳들이 있었죠. 네. 이런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남아메리카 행복의 비밀을 밝혀라. 먼저 우리가 HDI 지수에서도 봤지만 남아메리카는 보면 정치 상황도 불안하죠. 독재자도 있어요. 네. 소득도 낮아요. 경제적인 불평등도 심했습니다. 아까 진위 계수 거의 4점대, 막 5점대까지 올라갔고요. 극빈층의 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마약 생산지로 소문이 나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소문났으면 그걸로 컨텐츠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범죄율도 높아요. 총기 소지율도 있는 편이고 그다음 범죄에 대한 국가 통제력도 약합니다. 폭력이 만연하고 부패 지수도 높았죠. 그리고 요즘은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난 10년간이요. 근데 왜 행복한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남아메리카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지만 그러면 그래도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남아메리카가 그럼 어디에서 높지?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코스타리카나 멕시코나 이런 데는 HDI에서 상위 국가거든요.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높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국가총생산도 중위권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타리카 같은 데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보다는 행복한 것이 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지표가 아주 형편없는 데서 그런 건 아니고 어느 기준 이상으로는 지켜지고 있다, 뭐 쟁취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보시면 그 아까 여섯 가지 지표로 행복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뭐 소득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런데 네. 일곱 번째가 그러니까 아까 그 여섯 가지가 전체 행복지수의 4분의 3 정도를 설명을 한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그 전날 행복을 느꼈는지 아니면 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주관적인 질문으로 나머지 3분의 1을 설명을 해요. 어제 너의 하루는 어땠니? 네, 그런 식으로. 1인당 GDP, 네. 기대수명, 네. 사회적 지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 기부? 관대함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렇죠. 네. 예, 부패에 대한 인식. 네. 예. 요 여섯 가지가 나름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걸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요 여섯 가지가 사실 이 전체 행복 지수 점수 행복 얼마나 행복하세요 점수의 4분의 3을 설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주관적인 어제의 그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남미 사람들은 긍정적인 어제의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이 정말 극단 아니 다른 데 비교 불가로 높아요. 어제 짱이었어. 빨았다. 아니면 빨았다는 제외한다면 네. 아, 입사 시험에서 시험 문제는 다 틀리고 네. 면접만 대박 잘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입사 시험에서 시험을 망치고 면접도 망쳤는데 저녁에 친구가 술을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합격이라면 말이에요. 네. 그 수능을 나머지 세 과목은 버리고 한 과목만 다 맞아서 네. 대학을 간다거나 뭔가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날에 긍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뭐 부정적인 이런 거를 점수를 냈을 때 1위에서 10위까지가 있으면 그중에 8개가 남미 국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센트럴 아메리카, 남미와 네. 네, 캐리비안 중남미. 다 포함한 네. 네. 11위, 12위에는 그나마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다음 14위에 노르웨이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15위까지 봐도 온드라스, 니카라가 다 이렇게 남미 국가예요. 온드라스 이제까지 총기 사고의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제 제일 행복했던 나라 대륙은 남아메리카네요. 네, 그렇게 그냥 그것만 묻는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와, 이거 뭐야?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의 낙천성으로 보자면 평균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6.7점이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아니 세계 평균은 5.4점입니다. 네. 근데 코스타리카 7.15, 멕시코 6.92, 브라질 6.7, 니카라가 쿠바 5.4 이렇게 해서 거의 6.7점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계 평균으로 치면 긍정적인 경험은 남미가 대륙별로 봤을 땐 최고예요. 오히려 서유럽보다도 서유럽 평균 6.9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타리카가 그 중에서도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면 혼자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나라였는데 코스타리카는 그 중에서도 복지제도가 네. 잘 돼 있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 군대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보험, 교육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공공복지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쿠바의 복지 상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아, 맞아. 의료 뭐 이런 것도 뛰어난다고 네.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조사 결과들은 어디서 온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거요? 이거 전부 다 이 행복지수 보고서에 있습니다. 아, 이것도 124페이지 보시면 WHR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WHR에 있는 기록 가운데서 지금 이제 질문 하나하나 좀 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북극용이 골라오신 표들을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이 표는 또 다른 데에서 왔는데요. 어디서 왔나요? 여기 밑에 나와 있을 것인데 인터내셔널 사회 조사 프로그램 모듈이고요. 여기에서 가족과 성 역할, 변화하는 성 역할에 대한 챕터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국가별 그 답변지들의 통계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지난 4시간 동안 늘 그랬듯이 재밌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 남아메리카가 특별하게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성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관계성? 네, 관계성.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 게 참 신기했는데요. 그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성인의 비율. 야,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다 중남미 네. 캐리비안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미니카 리퍼블릭은 거의 50%에 가까운 수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요. 도미니카,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서예요. 이게 세계 순위가. 네. 전 세계 순위가. 네. 이게 이쪽 대륙 아닌데 처음으로 나오는 게 그 바로 뒤에 있는 이탈리아예요. 네. 이탈리아는 그래도 가족 중심 문화가 네, 있다고. 네. 우루과이까지. 네. 그러니까 다 이쪽 네. 대륙의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쪽 대륙과 예. 아니, 이상합니다. 몇 개를 좀 더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보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가족들이 아이를 네. 돌보는 그런 비율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거의 90%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옛날엔 어떻게 그러고 살았대라고 하고 한국처럼 3차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심지어 정치적으로 매우 틀려먹은 네.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잖아요. 당장 저희도 수요일 날 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 등록률을 봤잖아요. 네, 그게 낮으면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굉장히 예. 근데 뭐 아르헨티나 거의 90%가 부모에 의해서 보육을 받고 있고 멕시코 80%. 네. 유치원은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데이케어. 네,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집이 다 하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픽사의 코코. 코코요, 네. 코코. 라고 그 멕시코가 배경인 영화. 노래. 예. 노래 하는. 저는 그거 보고 막 울 뻔했거든요. 근데 초조카들 옆에 있어서 울지도 못하고 아홉 살, 다섯 살 이렇게 있어요. 픽사 애니메이션 혼자 봐야 돼요. 그니까 말이야. 이게 네. 뭐야. 조카들이 내 울면 놀릴까 울지도 못했네. 난 죽뻔했어. 슬퍼가지고. 업 볼 때 5분 만에 대성통곡 해가지고. 업은 그 앞 장면이 너무 슬퍼서 대박 다운돼가지고 네, 저 그거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봤거든요. 멕시코 높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위스, 베네수엘라, 칠레 순서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이에요. 네. 아니 스페인은 아니지. 스페인은 유럽이잖아. 아 근데 이제 그 위에랑 비슷하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뭐 행복하다고 나왔던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뭐라 그럴까요? 끈끈함? 이런 게 남미에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어디서 봤냐면은 마약 카르텔을 다루는 이제 영화라든가 영상물을 보면은 네. 그 마약 대부의 집에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막 그 자기 가족을 되게 끔찍히 아끼는 맞아. 악당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녀노소 무관하게 다 애를 보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다 애를 보고 있어요. 가장 열받는 지점이 아이한테 위해가 생기는 거를 맞아요. 악당들이 가장 열받아하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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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막 그, 저, 마약 조직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 갱단의 부하들이 애 보고 있고 계속. 네, 맞아요. 애 막 되게 싸가지 없이 막 스테이크 썰고 있고. 네. 보스 근처에서 아무튼 입구로 이렇게 막 계속 돌보고 있고 막. 그 다음. 뭔가 가치관을 표현하는 건? 그 다음 표를 볼게요. 예, 그 다음 네. 표는, 노인에게, 노인을 누가 돌보느냐. 이거죠? 이것도 가족 안에서 세상에. 돌본다. 노인 요양 같은 걸 집에서 하는 비율이에요. 네. 역시 베네수엘라 뭐 82% 3% 나오는 것 같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일단 저와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상상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 네. 그거잖아요. 네. 80%를 넘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스위스 순서예요. 스위스가 좀 특이해요. 유럽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족 중심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대 이상이 한 거주 지역에서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게 스위스가 자주 등장하는데 스위스가 행복도가 높습니다. 스위스가 네. 보면 5위 안팎으로 높잖아요. 언제나. 네. 네. 계속해서 그 여기서 관계성이라고 앞으로도 다른 표를 더 봐야 되겠지만 관계성이라고 북녀원이 설명해 주신 건 일단 가족관계. 네. 가족관계, 관계, 친밀함. 네. 인 것 같네요. 그 다음 표도 그런 얘기거든요. 예. 사람에게 직접 물어본 거네요. 네. 어떤 사람의 주된 인생의 목표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다. 네. 예, 아니요. 혹은 정도에 따른 답변. 그러니까 5점이면은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그다음에 뭐 4점이면 뭐 동의합니다. 3점이면 아닌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3.75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순서대로 다 이쪽 동네입니다. 네. 과테말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페루까지 다 한 줄이에요. 네. 그 다음에야 유럽 국가가 등장합니다. 사이프러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멕시코, 브라질이에요. 네. 칠레. 그 다음 스페인. 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네.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보면 역시 북유럽 국가들은 부모님과의 쿨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네. 아, 그 다음 질문은 이거네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희열이다. 네. 덴마크... 이 답변의 가장 긍정적인, 이 질문에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한 평균을 보여준 나라가 덴마크,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스웨덴, 독일, 프랑스 순서. 네. 그리고 그 다음 건 정말 재밌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모나 삼촌이 방문한, 두 번 이상 방문한 나라. 매우 잦아요. 네. 되게 기준이 매우 잦아요. 한 달에 두 번 이상. 지난 4주 동안 두 번 이상. 어떤 사주는 한 달도 안 되거든요. 그죠. 두 번이나. 브라질. 브라질이 비교적 여유 있는 1위. 그 다음은 미국. 전 미국에 있는 그 남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히스패닉의 비율도 높고 네. 그리고 그 강요당한 친밀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저 민족 마을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칠레 순서입니다. 네. 네. 여기서 한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쭉 보았더니, 아시아를 제거하고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매우 탈아시아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네. 관계의 친밀성. 이제 이거는 가족을 넘어서는 친밀성인데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네. 아주 가까운 친구가 매일매일 아니면은 뭐 한 주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TV 꽁트물 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늘 보는 친구들. 네. 프렌즈. 네. 시콤에 나오는. 그 1위가 브라질. 네. 브라질. 엄청 바쁘겠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친구도와 이모도와. 한 주에 몇 차례 매일같이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비율이 65%예요. 그러니까요. 65% 와. 나머지 25%는 이모 삼촌도 만나야 되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거의 남미 모양 껴있네요 아까부터 그렇죠 네 남미인 척 네. 그다음 칠레 오스트리아 그다음 미국 있고요 왜 그냥 우리 개인한테 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개인한테 좀 많이 물어봐야죠 네. 제가 그 식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이런 게 싫은 이유는 식구들과 친척들이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식구들과 친척들이 만나서 뭘 하는 것이 뭔가 사회에 의해서 강요받은 듯한 느낌이고 네. 그것 때문에 박탈당하는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을 저 말고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 공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똑같이 저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회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의 존재가. 그렇죠. 그렇죠. 신지의 존재가 네.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는데 되게 나쁘게 쓰고 있다는 느낌일까요? 되게 그 약간의 모순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으로 만나면은 나쁜 사람 아니야. 네, 딴치적 욕하고 같이 네 그러는데 삼촌으로 만나면 이게 모이면 네. 네 나는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잿더리 날아오고 네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뭐 언젠가 뭐 저 안 볼 때 그럴 수 있겠지만.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더 살만한 사람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아, 어디 봅시다. 답변이 이렇게 받는 거였네요. 5는 매우 동의, 네. 4는 동의, 3은 그럭저럭, 2는 부동의, 1은 매우 반대. 아, 잘 살면 친구들을 도와줘야 된다. 네, 잘 사는 친구가 도와줘야 된다. 브라질 역시 높죠. 1위. 거의 여기 4.7 정도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네, 같고 네. 그다음 오스트리아, 칠레, 스페인, 스위스 그다음 미국 있고요.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꼭 누가 누구를 친구를 도와야 된다기보다는 세금을 낼 때 저항하는 그것하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번 돈이지만 복지 예산으로 가서 이 돈이 다른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보면 사실 여기도 북유럽 국가라든가 뭐 그러네요. 스위스도 굉장히 높게 높아요. 나오고 네. 조세 저항감이 한국은 어마어마한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소비세를 많이 때려박는 거 아닙니까?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려 있잖아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네. 어디서 또 서베이를 했는가에 대한 네. 차이도 있겠네요. 네. 여기 스위스가 참 계속 등장하는 게 신기하기는 한데요. 스위스도 이제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을,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왜냐면은 애도 키워야 되고요. 맞아. 노인네들도 돌봐야 되고요. 아니, 시계 대박만크든 시계 잘 만드니까 시간은 잘 쪼개겠죠. 근데 스위스는 특이한 게 있는 시간이 게 정확하기 때문에 딱딱 나눠서 네.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에 1대 12법을 입법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네. 근데 그런 법 자체가 입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한 회사 안에서 제일 월급을 조금 받는 사람이 그렇죠.랑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 아무리 그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유능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1년 벌 거를 이 사람이 한 달에 가져가선 안 된다는 의미였는데 위화감은 비용 낭비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O와 뭐 최저임금이 거의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한 회사 안에서도 그런데 미국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위화감을 주려고 돈을 번 거다 지금 이 자식들은. 빨리 보라고 이거 너네 거 아닌 거 이거. 이 돈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1대 12법은 그 반대에 있는 메시지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체가 저는 신기했어요. 그 문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전 기본적으로 찬성해요. 그런 걸.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보다 덜 성공적이었던 어떤 사람보다 멀어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덜 성공적인 거지 그 사람이 덜 성공적인 사람이란 뜻은 결코 아니잖아요. 네. 예. 계층 간 위화감은 결국 많은 것들을 그 인류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다른 계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풍토 자체가 마련되질 않아요. 계속 그게 네. 견고해질 뿐이니까. 이는 장종일 씨가 얘기한 노예들을 잡아들이러 온 세상, 다시 잡아들이러 온 세상이 되는 거죠. 신분제를 다시 만들려는 자본의 획책처럼 네, 네. 되는. 아무튼 관계성에 대한 마지막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Family Satisfaction. 네. 그 가족 내에서 만족하느냐? 네. 야,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꼴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예. 7점이 만점인데 네. 6점 정도가 나왔네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도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고요. 7점이 네. 완벽하게 만족. 네. 6점이 매우 만족. 네. 5점이 적당히 만족이에요. 네. 이건 뭐 저 서비스센터 전화 받는 거 같네. 아, 거의 6점에 달하는 맨 위에 세 국가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하듯이 스위스, 네. 칠레. 네. 이 칠레는 하도 많이 보니까 차이나를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칠레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남미 사람들의 행복도에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뭐 힘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도 봐야 되고 아기도 봐야 되고 친구도 네. 봐야 되고 친척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힘든 시간이 없다. 관계에서 지지해주는 이것이 행복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또 행복이라는 게요,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까 뭐 9점 행복하시고 5점? 네, 7점이요. 7점 행복하다고 네. 맞아 하셨는데 문화에 따라서 영국 같은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덴마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주는 거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담 때문에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대요. 맞아요. 또 중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중용, 라곰 이런 것 때문에 적당히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가 아니라 한 5, 6 정도로 행복한 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힘든 만큼 힘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적당히 중간 정도의 값을 낼 수도 있고. 또 일본 같은 나라는 과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더 적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문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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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이 답변은 이 답변의 불안정성,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네, 네,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예. 행복하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뭐 돈 꺼달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확행이란 개념 저도 비웃고 사람들도 다 비웃는데 실제로 소셜에서 자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소확행 말고 아무것도 말 안 해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네. 사람들이 싫어할 게 무섭고. 네. 예, 그러니까. 그날 술 자기가 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이 남아메리카의 행복의 비밀은 풍성한 인간관계에 있다. 인간이 행복하게 만드는,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뭐 관계든 상관없는데 그런 좋은 관계에 있거나 또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조사에 따르면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더군다나 긍정적인 목표의 경우에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죽여야지 20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몰입감에서 오는 행복이죠. 네, 그 목표 말고. 긍정적 목표. 아, 긍정적 목표. 내가 이걸 개발해서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걸 개발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네, 뭐 목표. 현대 연구를 뭐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인간관계, 긍정적 목표. 네. 내가 이 복수를 완성해서 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수를 완성할 거야. 도망 못 가게 하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남미는 아까 보셨듯이 그 성인 인구, 부모님과 사는 비율이 남미 압도적이죠. 40% 육박하고 네. 미국은 10% 높고 유럽은 7%래요. 그리고 미취학 아동, 그다음 친척이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가족 돌봄, 노인 돌봄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미의 행복의 비결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아, 나 이거 청소 이거 스포 아닙니다. 결국 코코 영화 보면서 내가 울 것 같았던 이유도 결론에서 보면 그게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어요. 예, 되게 큰 스포. 근데 그 영화. 안동 꼭 보세요. 안동도 이렇게 행복할까요? 안동이요? 네. 아 거기 가족 왜? 집성촌 뭐 네, 이런 거. 아 네. 아 그거는 그냥 청취자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다 알고 예 북극 영원님은 모르는 거죠. 예. 왜요? 안동은 시장도 가족, 지역구 국회의원도 가족. 네. 진짜 이런 걸 나쁘게 봐오면서 저도 살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을 것 같고 네. 해서 이렇게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렴풋이 뭔가 그 다가오는 건 있습니다. 예. 내 주변에 금전적인 지원, 네. 뭐 이런 것으로서의 서포트 말고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서포트해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도는 급상승합니다. 이게 무슨 뭐 여긴도 팟캐스트 시장이잖아요. 인기에 취하는 멍청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똥멍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하기 좋은 것이니까요. 네. 그들은 왜 갑자기 멍청해지느냐? 주변에 그렇게까지 서포트를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 전 정말 많이 하고 접근했거든요. 야, 너는 이런 자랑을 가족이나 친구한테 하면 안 되니? 왜 대중한테 해야 돼? 그만큼 불행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예. 주변에 얼마나 내가 믿고 그 즐거울 때 같이 그걸 나눌 수 있는, 슬플 때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행복하고 무진장 관계가 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 얘기 이제 좀 더 할게요. 광고를 듣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케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 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케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알라캄,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공신보감을 기억하려면 공신보감이 필요합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공신보감. 뭐 이런 결론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데이터 보다가 3시간 동안 부국여우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네, 행복에 대한 연구가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긴 한데 행복은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연구가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20년에서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행복은 사실 불행에 대해서 늘 다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행복은 트라우마처럼 오래가지도 않고 또 그렇게 깊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행복은 깨지고요. 네. 가벼워요. 또 행복은 분석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그때 첫 시간에 얘기했죠. 소설에서도 행복은 다루지 않는다고. 네. 행복은 그저 불행이 일어나기 전에 백그라운드 같은 거죠. 네. 아, 기승전결의 기에서 사라진다. 그렇죠.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이 사라지면서 승으로 넘어가죠. 네. 네. 그리고서 우리가 보는 모든 뭐 매체든 뭐가 됐든 간에 부정적인 기분이 압도적이고요. 그냥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그냥 행복한 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연구자들이 쭉 연구했던 걸 보면은 다수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사실 공동체 활동이거든요.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것은 공동체 활동이고 가족, 그다음 이웃 관계가 좋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유일하게 길게 이어온 연구가 하나 있어요. 네. 하버드 대학에서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이제 75년째 지금 이어져 오는 연구인데요. 연구의 담당자도 네 번 바뀌었다 그랬나? 그랬는데 네 번이면 꽤나 그 네 명은 다 평생 바쳤네요. 그렇죠. 거의 20년씩 네. 한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과 보스턴 빈민가 출신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추적을 했대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질문지도 보내고 건강도 테스트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대단한 연구인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 표본 중에는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최고의 정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면서 결론을 보니까 행복의 열쇠는 관계더라. 이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공동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행복의 열쇠더라. 그래서 50대의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뭐 무슨 당뇨지수, 체중 뭐 이런 거와 흡연 여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75세에도 건강하더랍니다. 아멘. 몇 명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몇 명인지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75년 동안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한 55년 정도 연구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아니요. 75년 동안 했다고요. 75년 동안 75년부터 한 게 아니요. 그러네요. 예, 75년째 한 연구라고 하고 그래서 이 50대의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뭐 추적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지만 이 지표들이 75세에 딱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이 사람의 관계성이었대요. 뭐야 이거 근사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좋은 결과를 위한 자원이고 토양이고 이런 건데요. 이러면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창의적이고요. 호기심이 많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런 사람일수록 뭐라 그럴까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행복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포용력과 소속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낼 때 나만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해결책을 낸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이건 지금 한국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행복감이 낮다 보니 만인을 다 배척하잖아요. 네. 네. 그 만인의 사연은 들어볼 생각도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행복할수록 건강하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행복감이 국가 경쟁력인 거예요. 행복할수록 네, 소속감이 증대되고 타인과 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고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뭐 나라대로 하는 거고 개인은 또 개인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행을 없애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강화하는 정책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드디어 예, 종교인이 되어 약을 팔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첫 시간에 예측했던 그대로에. 그냥 안양역에 내리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은데. 그 막 출마한다? 이 행복감은요, 이제 네. 이거는 이걸 귀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일단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밝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이건 뭔가 인사이트나 허핑턴 포스트에서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낙천적이래요. 네. 그 있잖아요. 물에 뭐 반이나 뭐 네.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감사하는 태도가 있고요. 뭐든지 고맙게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좋고, 이웃 관계가 좋고, 그 다음 공동체 활동을 하고,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존 그루버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낸 책이 있어요. A Dark Side of Happiness라고 행복의 이면, 행복의 어두운 면,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사람의 책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행복은 행복에 집착하면 행복하기가 어렵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감정은 늘리고 네. 부정적인 감정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작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 던지고 있죠. 근데 이게 네.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 계속 커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도 한계용 체감의 법칙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어린 시절에 혹시 뭐 무슨 선생님이 지나치게 활발하다던가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주의가 산만하다고 적고 진짜 보통 지나치게 활발하다고 안 적고 뭐 판반에 60%는 그런 말 듣지 않나요? 네. 그 어린 시절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신감이 강하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사업을 망하죠. 예, 유아 사망률도 높아요. 이런 성격일수록. 왜냐하면 조심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행복회로만 돌아가다 보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축소하고 과소평가하고 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완고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인다고 해요. 아,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시련을 못 겪어본 삶에 대한 그렇죠. 표현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것만 너무 막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폭식을 맞아요. 하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로 네.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상상하는 건 연구 결과를 들었음에도 그냥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기분 좋을 때 뭐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기분 좋을 때 뭐뭐뭐 하다가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기본적인 두려움, 걱정, 초조함, 놀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오히려 없으면 이런 사회적 반사신경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극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아 웃으면서 외모평가하면서 칭찬해주는 사람. 코코를 봐도 안 웃는 사람. 아이고 나쁜 놈들. 네. 그리고 또 이것과 피가 찬 놈들. 예.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지속되면 이런 부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어진다고 해요. 아예 오랫동안 지속되면은요. 네. 그래서 행복에 집착하면 오히려 행복이 어려워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정말 행복해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선택도 있고 네. 아니면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잣대에 맞추려고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대가 높아지고 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기준선은 기대네요, 기대. 네, 기대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많은데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같은 거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기대는 여기에 따르면 그 행복을 통제하려는 욕심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변인을 없애려는. 그리고 또 행복을 지금 당장 느끼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거 성취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행복을 유예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 아닌가요? 근데 그죠. 행복을 유예하는 것. 근데 맞아요. 제 이제 친구 중에 덴마크 사람인데 이 친구는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말하는 덴마크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대가 높지 않다. 덴마크 사람들은 기대가 별로 높지 않대요.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애들은 벌써 이민 갔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덴마크 사회 안에서는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사는 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거지 행복이 아주 막 헐리우드 스타 같이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여기면 덴마크 사회에서 살 수도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거대한 기대와 실망을 바탕에 깔고 일어선 나라잖아요. 네. 예. 그 두 개를 합치면 집값이죠. 네.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도, 다른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기대와 높은 수준의 실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퀄리티가. 사실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인간의 한 사람의 전체 행복에서 차지하는 행복의 비율은 10%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사회가 원해서 아니면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0% 포기하고 90%만 행복해도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진짜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책에 나온 건데 그 네. 여기서 실험을 한번 했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방에 넣어놓고 자 최대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한 방에는 아무 지시 없이 그냥 빈 방에 넣어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행복도를 나중에 조사를 하면 그냥 아무 지시 없이 둔 사람이 훨씬 행복하대요. 행복하려고 이 사람 뭐 음악도 틀고 뭐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네, 네. 노력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행복해지려는 스트레스 자체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면증 환자가 매일 밤 느끼는 거죠? 저도 제 친구가 그 한마디를 하기 전까지는 진리를 몰랐어요. 제가 이제 잠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십수년을 떠들었더니 어느 순간 귀찮다는 듯이 네. 그냥 좀 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수 있는 존재인지 몰랐죠. 그죠. 물론 여전히 그냥 못 둬요. 그니까 지금 하지만 원인은 알게 된 거죠. 지금 잠들면 몇 시간 자는지를 밤새 계산하고. 네, 맞아요. 네. 계속 알람 고치고. 그러다 포기하고 일하고. 그게 내 인생인데 진짜. 그냥 아무 지시 없이 두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스트레스가 이제 없는 게 행복한 거죠. 그다음에 행복의 중요성, 행복 이렇게 행복해야 한다. 행복에 대한 기사를 보게 한 다음에 행복한 영화 또는 슬픈 영화를 보게 했더니 행복한 영화를 본 사람이 덜 행복하더래요.
왜냐하면 아, 영화 속에선 저렇게 행복한데 나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마음에는 행복해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타인과 비교를 하고 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일관성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일 같은 때요. 그날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잖아요. 네. 그 기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오히려 안 행복한 사람들 더 많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생일은 다 안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 좀 그 행복할 아니잖아요. 수도 있죠. 네.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일을 원래 더 많이 싸우지 않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가급적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해서 문자도 거의 안 와요. 얘기 절대 안 하니까. 그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예, 전 애썼어요, 진짜로. 11시 59분에 한 1분 정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좀 서럽네. 예, 되게 신나다가. 예, 네. 그냥, 그니까, 무언가를 기념하느라 힘을 쓰는 대신에 딴 걸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 기대를 해서 충족되거나 아니면 기대 때문에 실망하거나. 네. 네. 그래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모두 다 행복해야 되는 날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날의 행복감을 덜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홍대에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서 있으면은,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요. 기대만큼 안 되니까. 네. 휴가철에 모두가 휴가를 가는 상황. 네. 그래서 SNS가 사실 여기에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기수로 행복도가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아, 실험 안 해도 지금 모든 청취자들 머릿속에 이렇게 느낌이 땅 떴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보면서 자기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는 막 미슐링에 가서 먹는데 나는 지금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사진을 올리려고. 네. 아, 내 기대도 아니고 남의 기대를 채워야 되는군요. 네. 물론 내 기대도 있죠.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핑계죠, 거의. 남의 기도를 채우는 게 내 기대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사실 행복에는 큰 악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고독할 때. 고독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일수록 행복의 가치를 높게 보고 또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요. 사실 SNS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고독한 사람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고독으로 설명이 안 되는 트윈양도 있고요. 근데 그건 뭐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네. 100%. 아니면 뭐 시간제 고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고독도 상대적이잖아요. 네. 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안 고독한 사람이 있고, 만 명이 있어도 외로워 돼지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본인의 기대감의 차이겠죠. 문제는 소셜 활동은 그 기대를 못 채워준다라는 결과만큼은 확신한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그런 SNS를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네. 아, 좀 조금 바뀌는 게 있죠. 트위터는 자기 불행을 증명하는데. 아, 그래요? 하지만 뭔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인스타그램에는 다들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네.를 인증하느라 바쁘죠.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정말 행복한 사람 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요. 정말 불행한 사람 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한 사람도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불행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행복한 사람은 바빠요. 소셜에서 그 이제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과 그들을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있는 모습을 이제 본다고 상상을 해보죠. 그 되게 큰 불행의 페스티벌이에요. 하트 많이 받고, 좋아요 많이 받고, 네. 마음 많이 땄는데, 다 불행해. 그렇죠. 되게 우울한 버전의 멍 때리기 대회 같네요. 제가 이 말씀 멍 때리기 대회는 평화롭긴 하지. 이 말씀 몇 번 방송에서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예쁘고 재밌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이 사람은 옷을 이렇게 비싼 옷을 많이 입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 옛날부터, 아, 얘는 되게 인생 멋있게 산다, 재밌게 산다면서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음식 사진을 올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는 참 인생 재밌고, 멋있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저는 왜 웃을까요? 윤세민의 인생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생각을 맞아요. 하고 서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소셜에 중독되었거나 소셜을 충분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셜 유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른 일은 저는 아무것도 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가장 예의 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이랑 비슷한 거죠. 네. 죽는 거. 자연의 어머니에게 가장 잘하는 짓. 네. 세상 그만 더럽히는 거. 전 틀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행복에서 멀어지는 태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 뭐 엄격하게 굴거나 자기 검열을 하거나 자기 중심 태도를 갖거나 반성이나 반추 없고 그다음에 SNS 많이 하고 뭐 이러면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또 행복에서 아까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 부정적인 일 아니면 아주 뭐 큰 사고가 났다던가 힘든 일이 일어났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자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대요. 아주 어려운 일, 힘든 일,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받아들인다, 아니면 억누른다, 조절한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도 가장 빠르대요. 그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아니면 이 사고를 막 억누르고 분노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적고요. 그리고 맞아요. 기대가 낮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행복을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버릇을 바꾸는 것 그리고 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관심사를 이동시키고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회복이 빠르고 행복하다고 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정확히 사례를 알고 있어요. 공천 탈락에 대한 반응이죠. 받아들인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이게 불복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70년대에 복권을 누군가가 뭐 당첨이 됐고 어떤 네. 사람은 사고가 났고 이랬는데 예. 20년 후에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네. 그 당시에는 행복도가 확 올라가고 불행도가 확 뭐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20년이 지나면 사실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온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네. 아주 좋은 일 아니면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이 원래 행복했던 그 정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복구된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아이슬란드랑 그리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 두 나라도 국가 부도 상태를 맞았었지만 네.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조금씩 올라오는데 사실 아이슬란드는 거의 회복을 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의 기초 체력. 이게 튼튼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는 이게 행복의 기초 체력이 어떤 무슨 기초 대사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 스스로가 기초 대사량이 그냥 행복이 어느 정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외부의 어떤 것, 자극에 흔들리거나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렇게 큰 변동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도 원래 기초 체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왜 파랑새 동화 있잖아요. 네.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막 갔는데 결국은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였다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큰 바위 얼굴 찾던 어니스트가 그 얼굴이더라.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행복한 사람들의 뭐 증상 있죠. 증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감사하는 태도가 네네네. 있고 뭐 이런 이런 거 뭐 하루에 햇빛 20분씩 쐬고 요즘 말하는 아까 소확행 얘기했지만 소확행도 사실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 그게 네. 이제 미디어가 얘기하면 아주 나쁜 불순한 의도인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첫 시간에 말할 때 행복이라는 게 행운이라든가 운명의 아니면 신의 미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러게요. 첫 시간에는 신의 미소였어. 행운이었고 그러니까요. 혹은 뭐 충분한 지위 네. 네. 적당한 부 네. 옛날 철학자들이 말한 거는 네. 근데 뭐 그거는 일정 정도만 지나면 뭐 부가 완전히 윤택하지 않아도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행복은 일상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네. 또 개개인의 행복이 결국은 공동체, 아까 말했던 나라의 경쟁력, 정책, 방향 이런 걸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걔 잘 살아? 잘 사나? 이렇게 했을 때 부를 말하는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유면상 PD는 그런데. 그래요? 집 자가라며. 부럽네. 네. 주소가 어디라고? 네. 거기 잘 나가지. 꼭 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는 이 행복, 잘 산다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 사는 것,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거 듣는 분들도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행복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행복이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답은 없습니다, 결국. 네. 북극여우님은, 북유럽 연구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의 인생이? 저요? 전 지금도 되게 행복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많고. 비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유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라도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버트란드 러셀의 세 네. 가지 살아가는 이유인가 아세요? 지식에 대한 추구, 그다음에 사랑, 사랑을 맛보는 것, 그리고 나를 계속 땅으로 끌어내리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행복감이나 지식을 추구해도 뭔가를 알게 돼도 엄청 기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엄청 기쁘고 그래서 하늘을 둥둥 떠다닐 수 있는데 그때 내 발을 잡아서 땅에 불러내리는 다른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북유럽 연구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죠. 끌어내림을 당하고 싶다. 네, 땅에 붙어 있어야죠. 혼자 나가다니 어떡해요. 네. CS는 인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서비스. 예, 소비자 만족도는 그게 인류를 적당히 불행하게 계속 유지해 주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CS라는 거는 뭐 그냥 지식 소매상한테는 저 같은 뭐 지식에 대한 오류 지적일 수도 있고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언론사한테는 오보 지적일 수도 있고 제조업 만드는 업체에는 뭐 불량품 탓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덜 하이해지게 도와주잖아요. 그걸 이제 버트랜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서 봤던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네. 네, 그러니까 이 내 발을 잡아 끄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덜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들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가야 돼서. 네, 그리고 그 행복도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요. 네, 그러니까 나를 옆에서 살살살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하고 좀 같이 사는 거가 되게 인생의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그게 떠올랐거든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 아이고, 씨. 6년이야. 한 번씩 봐. 7월이잖아, 이제. 다 다음 달이면 6년 되었다. 와. 할 수 있었던 제 1원칙은 이 일의 완성도로서도 사람으로서의 저로서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예. 내가 이걸 더 겪으면 그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겠지? 네. 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전보다 좀 덜 불행해지는 방법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덜 불행해지게 하는 쪽으로 사람이 커가겠지? 하는 믿음이 컸거든요. 그,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을 때, 올로프 팔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올로프 팔매의 아들이 올로프 팔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낙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뭐 음해하고 뭐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세상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낙관성이 있었대요. 그리고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믿음을 부정형 어휘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함부로 떠들 수는 없는데요. 그 믿음은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이게 이 방송에서. 예. 안 괜찮은데 잘 될 거다. 네. 그렇게 만들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 옆에 누가 또 할 거예요. 예. 윤. 네. 그게 혁명가의 정신입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렇듯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극요원님한테서요. 네. 더운 한국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다음번에 우리가 만날 때 예고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땐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글쎄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서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서늘한 얘기도 준비돼 있어요? 네. 아주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렇습니다. 살짝 들었는데요. 제가. 초장기인 것 같아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이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장기인 것만 깨달으셨어요? 그냥 제목만 본 거예요. 토지. 혹은 뭐 초한지. 항우라는 사람 있대더라. 끄셨어요? 창세기. 그렇답니다. 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계절 너무 많이 바뀌기 전에. 예예예. 예, 예.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용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복잡한 거 많이 공부하시느라고.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고생했어요. 본인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네. 4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저희들은 지금 업데이트를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에 했고요. 네. 프라이드 주간이고요. 그렇습니다. 1905년입니다. 1905년입니다. 네, 6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특수상태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냥 상대성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네. 저는 몇 년 전까지도 이 특수상태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진화형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특수해져가지고 막. 네네. 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먼저 나오고, 네. 좀 이따가 특수하다! 이러고 나 낸 줄 알았어요. 프레쉬맨이 되듯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문과생들의 오랜 숙제죠. 그러니까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네. 이제는 이제 그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것을 이론이 아니고 원리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곤 하는데, 네. 그렇다고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진 않더라고요. 그건 이미 단어가 있어서. 네, 네. 예. 아, 다만 저도 별로 할 말은 없고 심심하면 가끔씩 저의 술버릇 중에 하나인데 EBS 수능 강의 봐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 물리 시간에 EBS 수능 강의에서 몇 년 전에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본 걸 수도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 1이었어. 내가 기억이 맞다면. 아, 진짜요? 물리 1인데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보시면 이러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와, 교과서 무섭네 요새. 상대성 이론이 들어 있어요. 문과생 중에서 미적분을 안 배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즘엔 다시 문과 미적분을 다시 배운대요. 잠깐 안 배웠던 세대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적분 얘기가서 나오면 굉장히 주눅 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가끔 자신의 불만족을 이야기해보는 것은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랑을 너무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빨대한 얘기 합시다. 네. 세계에는 두 명의 만해가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임상주의 화가인 에두아르 마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네 한용운이 있죠. 그렇습니다. 태어난 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1944년 6월 29일에는 마네 한용운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발음을 못 이기는 윤세민의 원고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네요. 네. 뭐야 이게. 네. 너는 민족이 있냐? 다음. 2001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6월 29일. 신기하게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사 플러스 세무조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국민의 정부에서 2001년 2월 8일부터 언론사의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이를 6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때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사설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전에 1994년에도 세무조사를 한번 실시했었는데요. 이때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진행한 일제 세무조사에서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당연히 조중동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부터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 등 난리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발표 결과로는 탈루 소득액 1조 3,594억 원과 탈루 법인세 5,056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방상훈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부사장 등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방상훈 사장은 이때도 사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원래 조선일보 DB에서 찾아냈어요. 가장 많은 추징금을 낸 조선일보는 아직도 삐져 있습니다. 네. 네. 왜 우리 추징금이 제일 많냐? 이런 식으로 막 칼럼도 내고, 기사 내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니네가 제일 많이 버니까! 라고. 그건 크게 말하지 않을까, 국세청. 아니, 뭐, 저 세무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네, 그쵸. 성적이 좋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보도자료로 이제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작년에 한겨레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대선 직전인 2017년 2월에 조선일보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닌 이제 일제 세무조사 네. 같은 이벤트가 가끔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DJYS 같은 이제 그 보스 정치의 보스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일. 그렇죠. 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목요일에 말씀, 그, 저, 뉴스 라운드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언론이, 아니,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부도덕해. 라고 생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다. 완곡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만 네. 해도 언론의 파워가 지금이랑 사뭇 달랐죠? 아, 네. 그리고 네. 그때를 보면요. 조선일보가, 지금의 악명 높은 조선일보가 되는 데에는 그 국민의 정부 때 경험이 좀 많이 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정도는 결코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 90년대 말에 많이 깨닫고, 많이 변화하고,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논조가.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조선일보는 돈을 많이 벌 어떤 1등 신문이잖아요. 네. 요즘은 1등 신문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업계의 1등이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인데요. 아무한테도 그 응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기업급의 급여를 받고 했던 이제 엘리트, 처음부터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런 직원들 가운데서 임금 동결 가장 많이 경험한 게 그 어느 기업도 아닌 조선일보거든요. 예. 노조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빈말이 아닙니다. 중견기업 노조로 보면 가장 많이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요. 네. 하나가 더 있군요. 옛날 이야기를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즘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뉴스 아카이브니까요.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있었던 스톤월 항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동성애가 반사회적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정신질환. 아직 동성애가 반사회적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 술을 파는 걸 금지시켰던 때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게이바를 금지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뭐 래퍼들한테 술 파는 걸 금지시켰다 같은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힙합 클럽을 금지시키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당시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모인 곳은 마피아가 경찰에 뇌물을 주고 운영하는 술집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스톤월인이었고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크로스드레서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가끔 경찰이 와서 한두 명 연행해 가고 그리고 뇌물 받아가고 하는 식의 일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날은 기운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또 여느 때와 같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과 복장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고 연행 대상은 이제 가게 안에 남겨뒀었는데 네. 이날따라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밖에서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레즈비언이 신분증 검사와 연행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복제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경찰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그 몽고메일 버스 보이콧하고 비슷한 거죠? 네. 미국 말로는 나라고 합니다. 나. NAH. 싫어. 예. 이 한마디가 불을 붙입니다. 네. 그 항의가 이제 4일간의 항생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사진 기록을 보면은요. 진짜 어려요. 네. 네, 10대, 20대. 이 4일간의 항쟁이 끝났고, 이때부터 이제 동성애자들이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옛날에는 집단이 있어도 집단 앞에 게이, 레즈비언이란 말을 못 붙였어요. 네. 이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집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70년이겠죠? 네. 스톤월 항쟁 1주년을 기념해서 최초로 성소수자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의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네.
버락 오바마의 제안으로 현재는 미국의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4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회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있죠. 메카시즘 광풍의 시대였어요. 네. 이 일이 있었을 때가. 조셉 메카시가 이제 정치적으로 말년이었습니다. 다른 장사가 슬슬 안 될 것 같았을 때에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성소수자들을 물고 늘어진 때가 있었어요. 이 문제에 항의하던 이제 다른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뭐 추주를 받은 건지 에이블린 후커라는 심리학자가 그 행복도 연구를 해요. 제가 기억이 맞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소수자도 그냥 이제 일반 그냥 나머지 다른 성애자도 행복도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연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여기서부터 미국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들 보통 기록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항쟁 이후로 이 항쟁 4년 뒤에 이 정신질환 학회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시킵니다. 네. 실제로는 오랫동안 뭐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하죠. 여튼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젊은 한국의 경찰 출신 여러분들. 네. 이제 길에서 이제 시민들 안전을 지키느라 가끔 서 있는 분들 일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걱정돼요. 왜요? 지금 보는 그거를 하려고 있던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게 이거 마치 이 행사는 마치 보수 단체들이 저 3.1 운동 때 집회 3.1절 집회 하듯이 이거 온몸이 다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네. 예, 해방의 날이니까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이거 참여 안 하신 분들, 미국이나 다른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민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국가들에서 프라이드 관련된 퍼레이드 할 때 5만 사람들이 다 서 있어. 그럼 저 사람들은 성소수자 아닌데 왜 서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라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예. 뉴스 아카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 제 행복도가 10에서 저 1 to 10에서 9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요? 이건 뭐 행복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불행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대박 나쁜 일들이 많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네. 이 일 안 했으면 못 겪어봤을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못 겪어봤을. 그 모든 건 결국 나중에 좋은 일들로 되돌아오더군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양분이 되더군요. 쓸모 있는데 쓰이게 되더군요. 네네. 예예예.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의 역량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안 괜찮은데 잘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은 행복한 얘기하면 보통 보수 정치의 프로파간다죠. 따라서 지난 두 주 동안 정치 얘기 안 한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요. 예, 예. 개인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고 이번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정치적인 것은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 안에 있죠. 네. 네. 문학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 김민아 아저씨가 있어요. 아. 그분으로 때우면 됩니다. 네. 아니면 이번 달에 이제 월드컵이라고 놀고 있는 PD 수첩도 있군요. 네. 어떻게든 준비할 테니까요. 어김없이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윤수민과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 276회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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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뭔가 콧물엔 효과가 있긴 있네요. 아이고 시간을 넘겨버렸네. 죄송합니다. 많이 넘겼네. 뒤에 약속 있으셨어요? 아니요. XSFM입니다. I, D, W, K.